텍사스주가 최근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서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. 에벗 주지사는 이번 소송이 정부의 월권 행위에 대한 반발 조치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성전환자 정책과 관련해 학교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